서울 지일에 어? 사고가! 니 먼저 와 있었군네? 정남인, 니가 많이 늦었네? 이야, 니는 서울 사람 다 됐었다. 아직 완벽한 서울 사람이 되기엔 깡깡 멀었어. 아, 이거야, 맞나? 근데 밥은 먹었어? 어, 나 오다가 배고파갖고 짜장면 한 개 먹었다, 아이가. 야! 서울에서는 발음을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돼. 서울에서는 짜장면 먹었다 하는 거야. 와, 이거야, 많이 배우네. 서기, 니는 밥 먹나? 나도 오는 길에 잠봉 고베기로 먹었어. 와, 이거야, 배부르겠네. 야! 근데 겨울 임마는 와 또 안 오노? 임마 이거 서울지리 몰라갖고 길 헷갈리고 있는 거 아이가? 야! 경환이는 완벽한 서울 사람이야. 왜? 이젠 지하철 노선표도 안 들고 다닌대. 우와, 아이고 나는 이제 불까봐 이래 봐야 될 거다 길인데. 야, 서고 예쁘다 엄마. 상국이, 정남이 오래 기다렸니? 야, 경환아 이거 어때? 니, 니 서울 말은 끝말만 올리면 되는 거 모르니? 아이고야, 맞다. 경환아, 니는 서울 말 쓰려고 사투리 쓰는 사람들하고 안 만났다며? 사실 난 완벽한 서울 사람이 되기 위해서 TV를 볼 때도 사투리 쓰는 강호동이나 김제동이 나오면 깜짝 놀라서 채널 틀곤 그랬어. 하지만 이제는 신봉선이나 유재석이 나오는 해피투게더를 즐겨보기에 이제는 나는 완벽한 서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배제할 수 없지. 야 임마! 신봉선 부산 사람이다! 아이 나 신봉... 내 맨날 속... 아우... 그렇고 오늘 내 서울 여자친구가 오기로 했으므로 너희들이 사투리 쓰는 거를 좀 자제해주면서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좋겠어. 아시겠지? 아이고 임마 걱정하지 마라. 사투리 안 쓴다 임마. 장난하나 지금. 아, 어? 안녕하세요. 죄송해요. 제가 너무 많이 늦었죠. 개하나요? 반갑습니다. 아유, 오빠 진짜 생일 축하해. 소라야, 오늘 내 생일이니 네가 오랫동안 오늘 나와 함께 머물러 줄 수 있겠니? 나도 그러고 싶은데 늦게 들어가면 혼나서 버스 끊기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. 아따 막 걱정하지 마서. 재수 씨, 내 차가 있대. 그 야! 재수 씨 서울 사람이잖아. 서울 말로 해야지. 걱정 마소. 재수 씨? 내 차가 있으니까 나중에 재수 씨 집 앞에 떨가 줄게요. 네? 야! 서울 말로 해라고 했잖아. 이거 황마또 궁디를 쭉 잡이가? 내가 하는 거 잘 봐. 재수 씨? 오늘은 조금 늦게까지 놀고 저희가 차가 있으니 집 앞에 널짜 줄게요. 네? 아니 집 앞에 떨짜 준다고요. 뭐야 자꾸 짜짜거리. 오빠 무슨 말이야? 이거는 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는 의미지만 늘자랑 떨자랑은 확연히 의미가 달라. 이 늘자 같은 경우는 차에 있는 소중한 여자친구나 소중한 사람을 양손을 넣어서 밖에까지 늘자 가지고 이거 뭐 물에 막 들어갈 거 막 이렇게 막 걱정하면서 집 안까지 들어가는 거를 보는 것을 늘자 준다고 하는 거야. 그리고 뜰자 같은 경우는 술이 만취된 친구를 차에서 끌어내서 얹어서 엉덩이가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집 문턱에 와 이리 술을 많이 먹은다면서 떨자 가지고 막 침대 떨자고 소파 떨자면서 문도 안 닫아주고 나올 때 그거를 떨자라고 표현하는 거야. 이야, 네 진짜 서울 사람 다 됐는데? 이제 너희들도 서울 사람 될 수 있어. 정남인, 네가 많이 늦었네? 이야, 네 서울 사람 다 대피네. 네 이자는 사투리 기억도 못 하겠다. 나는 사투리를 완전히 까자무써. 근데 밥은 먹었어? 아니, 나는 배는 안 고프고 그냥 간단하게 밖에서 바나나 한 개 먹고 왔다. 야! 서울에서는 발음을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돼.
서울에서는 바나나 먹었다 하는 거야. 우와 치기네. 야 서구아 니네 밥 본다? 나도 오는 길에 달기랑 마늘밥 먹었어. 장난이네 니 진짜로. 상국이 정남이 오래 기다렸니? 열두원 이거 어때 니? 니? 설 말은 끝말만 올면 되는 거 모르니? 모르니? 아 짜증난다 설말 왜 이렇게 어려워? 정남아 설말로 화낼 때는 두 번 끊어서 올리는 거야. 왜 이렇게 어려워? 우와 니 진짜 설 살았다 대피다. 당연하지. 사실 난 완벽한 서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큰 누나 상견례 때도 명이 사투리를 쓰면 명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랬어. 그래서 지금은 가족과 등진 상태이므로 이제는 서울에 혼자 사는 완벽한 서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아니한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할 수 없지. 잔다 아니다. 야 경아라 오늘 생일 아이가. 그래서 내가 부산에서 케이크 사들고 왔대. 아이고 이거 뭐고 이거. 야 경아나 이거 한번 봐봐. 시골 케이크를 들고 왔다. 야, 내가 남사스러워 죽겠다. 야 그런 게 어딨노. 야 이 서울 케이크를 들고 와야지. 똑같네. 완전 다르거든. 정담아 시골 케이크와 서울 케이크는 꺼낼 때 소리부터 달라. 잘 봐봐. 서울 케이크 Congratulations, Fox. 와, 이야. 정말 맨날 거 축하해 주는 서울 느낌 나잖아. 오, 난다. 정남이 너가 좀 시골 케이크 한번 볼게. 어. 자, 봐봐. 자, 봐봐. 정남 잘 봐봐. 어. 자, 봐봐. 이 제조사 잠깐 봐. 어, 제조사 여기 맞네. 어, 난다. 잘 봐봐. 잘 봐봐. 어. 생일 방스. 어. 야, 이거 왔더니 됐군도. 서울 온다고 화장을 떡칠을 했네. 서울은 쌩얼이 되세요? 이야 장난이다 너네 진짜 서울 사람 다네 빛다. 그건 그렇고 잠시 후에 내 여자친구가 방문하기로 했으니 사투리 쓰는 걸 자제해줬으면 좋겠어. 에이 임마 사투리 안 쓴다 임마. 어 오빠. 어 소라 왔니? 서울 여자. 서울 여자. 서울 여자. 안녕하세요. 어 오빠 나 오는 길에 차 막혀가지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진짜. 어. 어 차. 어, 나 감기라 참을 먹으면 안 되는데. 어, 정말 재수 씨. 물이 차가우니까 그 물을 제가 대피 올게요. 네? 재수 씨 서울 사람이잖아. 서울 말로 해야지 이거 왕마 군기를 쭉 차비가. 내가 하는 거 단디 바라이? 오. 제수씨? 물이 차가우니까 제가 이 물을 뜨사 줄게요. 아. 네? 아니 물이 차갑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 물을 끼리 준다고요. 뭐라는 거야? 오빠 지금 촌에서 왔어? 사투리 좀 쓰지 말라고! 이래. 어? 사쿠가 니 먼저 와 있었구나. 정남이 니가 많이 늦었네? 이야 니 서울 사람 나도 예쁘다. 야 나도 솔벌 쓸 수 있겠나?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나랑 삐등삐등 칠걸? 오이구야 맞다. 야 영화관 억수로 오랜만에 온다. 니 옛날에 식스센스 억수 재밌게 봤는데. 야! 서울에서는 발음을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돼. 서울에서는 식스센스 봤다 하는 거야. 우와 이거 내가 많이 배우네. 상구아 이 최근에 영화 뭐 봤는데? 나는 조인성이 노는 상하점이랑 그리고 김혜수가 도박을 하는 타자도 봤어. 이야 장기다 아이들이 재미있는 걸 수가 많이 바쁜데. 상국이 정남이 오래 기다렸니? 우와 경원아 니 이거 어때? 니 설마는 끝말만 올면 되는 거 모르니? 이야 장난이다.
야 우리 셋 중에 네가 최고로 서울 사람 같다. 당연하지. 나는 완벽한 서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우나 갔을 때도 사우나 밖에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모래시계를 17번 뒤집고 그랬어. 그 결과 나는 잠시 기절해서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까지 보았기에 이제는 완벽한 서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간과하지 아니할 수 없지. 이야 잘한다 애다리다. 야 네 기억나나 우리 옛날에 우리 셋이서 영화 친구 봤던 거. 아. 그 명대사 있다 이거. 내가 네 시다바리가 고마이라 많이 묻다 이가 아이 진짜 찍이 있었는데. 아이고 정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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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남이 네가 뭘 좀 잘 모르나 본데 지방에서는 사투리로 상영을 했지만 서울에서는 서울말로 더빙을 해서 상영을 했어. 오 어떻게 그러면 어머 내가 네 시다바리가 내가 너의 종이니? 고마해라 마이 무다이가 그만 배불러. 내가 시골에서 우유 갖고 왔거든 이거 먹자. 아이고 이것도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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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남아. 야 시골 우유를 들고 뭐 어떻게 경아나이가 한번 봐라. 내가 남자스러 죽겠다. 그런 게 어딨노. 서울 우유를 들고 와야지. 똑같네. 완전 다르거든. 정남아 서울 우유랑 시골 우유는 빨아먹을 때 소리부터 달라. 서울 우유 봐봐. 좋았어요. 뭔가 한강 유람선이 식도를 타는 느낌 나잖아. 오. 정남이 내가 가져온 시골 우유 한번 봐봐. 음메. 아. 이 봐봐 이 봐봐. 야, 이 와 그라도 서울 와서 긴장해서 오줌을 질렀네. 야 장난 아니네. 너희들 진짜 서울 사람 다 됐다. 소금어도 가자. 이젠 너희들도 서울 사람 될 수 있어.